나쁘지 않아요. 이거 약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져온 작은 거거든요. 너무 근들근들거리나? 아니 괜찮은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다시 또 한번 XM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아니죠. 우리 아꾼TV가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요번에는 드디어 그 BMW XM. 아 진짜 요번에 디자인이 아예 파격적으로 나왔잖아요. 영상 보기 전에 실물로 보니까 어땠나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오줌 찌린 줄 알았어요. 앞에서만 봤을 때. 아 벌써 나이기 맛인데 찌려. 그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아 그러니까 실물 디자인 보면 아예 다른가요? 사진과 영상이? 사진이랑은 완전 다른 차이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우리 둘이 잡담 떠는 거 할 시간이 없겠죠? 네. 아, 일단 빨리 보도록 하시죠. 아 이게 드디어 이제 그 XM이군요. 네. 야 근데 저 금색 테두리가 너무나 눈에 띄는데요? XM의 이제 상징이라고 하는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좀 금색 너무 막 또 촌스럽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네. 또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검은색 테두리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 그렇게 네.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국내에는 또 옵션 고르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블랙 테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 차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BMW 마크 뭐 저 상징은 그대로고 와 저 콧구멍이 이제 너무나 심하게 커졌어요. 눈 옆에 저 라이트는 네. 진짜 그때 얘기한 것처럼 뭐 산타페 눈빛? 아, 저 팰리세이드 산타페 얘기했죠? 네네. 거의 그런 눈빛 같은데 이게 또 욕먹어요. 또 그렇게 하면 이게 멀리서 다 조화롭게 바라보면 전혀 다른 차거든요. 그럼요. 하지만 눈만 봤을 때는 야 이거 산타페인가? 그리고 요즘에 저 DRL 램프를 굉장히 얇게 하는 게 추세잖아요. 네. 이제 뭐 요번에 봤던 그랜저도 그렇고 DRL 램프를 얇게 하는 게 추세인데 요번에 이 XM도 되게 얇게 나왔고 저 사실 요번에 X7 새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페이스리프트. 네. 사실 좀 실망했거든요 디자인. 아 이거 눈 두 개로 나눠놓고 오히려 이 구형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요 XM 같은 경우는 두 개로 이것도 데일라이트하고 헤드라이트를 나눠놨잖아요. 네. 근데 얘는 진짜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요 금색과 청록색이 좀 이번에 대표색이잖아요. 네. 잘 어울려요? 그게 제일 관건이었거든요. 네. 이제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왜 저런 색깔을 입혀놨나 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진짜 다른 차예요. 아 다른 차요? 네. 정말 이 색깔이 좀 잘 어울릴 법한? 이게 만약에 국내 들어왔어요. 그럼 이 네. 색깔 잘 팔릴까요? 어때요? 청록색의 이 금색? 사실 안 살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막상 내가 사라면 또 화이트나 블랙을 보고 있겠죠? 그죠? 저는 블랙의 요 금장 테두리. 아, 아 최고죠. 아, 죽이겠죠? 저도 돈만 있으면. 네. 아, 그리고 이제 옆 사이드도 보시면은 요쪽이 다 이제 금장으로 테두려져 있고 요 XM이란 마크가 있는데 이거 정말 좀 새로운 마크 같아요. 네. 휠 사이즈가 이렇게 23인치 고정으로 나오나요? 제가 알기론 그런 것 같은데 잘은 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휠이 금장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저거를 블랙 그 테두리로 다 바꾸게 되면 저 휠도 그 블랙으로 바뀌겠죠? 저것도 블랙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저는 요 사이드에 나와 있는 이 금장 테두리가 네. 아, 얼핏 볼 때는 괜찮았는데 과연 저게 좀 오버액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았는데 네. 사실 이제 이건 호불호가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걱정은 됩니다. 요 차에 제가 라이벌격으로 얘기했던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아직 하이브리드가 없어요. 아직 없죠. 네. 그리고 뭐 요 가격대로 치자면 또 지바겐 없죠. 그건 기름 쏟아 부으면서 가잖아요. 네. 네. 기름을 들이부으면서. 네. 그래서 요게 좀 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배기구가 이제 세로형 거 나왔잖아요. 네. 세로형 배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슈퍼카에서나 볼 법한 디자인인데 이제 SUV에 적용되는 저도 처음 봤어요. 잘 어울리네. BMW 하면 이제 SUV가 또 유명하니까 네. 그거를 위한 차였지 않나. 요 테일램프도 좀 이제 굉장히 색다르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요 굉장히 좀 입체적이에요. 그죠? 네. 야, 저 테일라이트가 다 이렇게 튀어나온 모습이고 아 여기에 진짜 리어 스포일러 하나 달려있었습니다. 아 그거 완전 잘 어울렸어요. 과하게 말고 네. 좀 이제 무난하게 요 와이퍼가 네. 저는 숨겨져 있어야 더 멋있지 않았나. 아 그쵸. 좀 오게 튀지 않나. 우리나라 차 그런 건 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와 내 휠이 23인치다 보니까 진짜 차가 좀 탱크 같아요. 이게 사이즈가 좀 X7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X7하고 완전히 똑같은 사이즈인데 네. 이제 천장만 조금 더 낮춰놓은 좀 스포츠성을 넣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아 그럼 X7에 이제 토대로 나온 차잖아요. 네. XM이. 네. 그 사이즈 비교하면 어때요? X7하고 XM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네.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장 같은 경우에는 X7이 5150 5150? 네. XM이 5110. 아 그러면 좀 더 짧네요. 조금 더 짧아요. 네네. 전고가 X7은 1805. 와 거의 4키만 하네. 그리고 XM은 1755. 1755. 네. 좀 더 이제 쿠페형으로 나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전폭은 이제 XM은 1990. XM은 2005. 2005? 네. 원래 옛날에 2m 넘는 차는 슈퍼카 영역이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러니까 너무 넘네요. 근데 비율적인 측면은 오히려 XM이 더 이쁜 것 같아요, 확실히. 확실히. X7은 좀 너무 과하게 크다 이런 느낌 나거든요. 야, 드디어. 야, 사진으로만 봤더니 실내.
그리고 키가 또 바뀌었네요. 네, 또 바뀌었어요. 네, 아우 이제 심플하니 괜찮네. 요즘 시대에 이제 디지털 키 다시 또 의미 없어졌거든요. 네. 왜냐면 가방에서 꺼내질 않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핸드폰이 다 해주잖아요, 이제는. 근데 디지털 키도 의미가 없고. 근데 이게 가죽 느낌이 옛날에 우리 제가 이제 리뷰 IX50에서 보던 그런 네. 가죽 느낌이 좀 나요. 완전 실내가 IX50 느낌이 나거든요. 다 좋은데 네. 핸들 보고서도 왜 찍고 있나 내가. 아니 저 핸들만 봤을 때는 그냥 진짜 지금 2020년도 전에 그냥 M시리즈 있잖아요. 네. M3, M4 이런 핸들 아니에요? 좀 빨간색 달린 것까지? 아 너무 싫었어요 진짜. 요 핸들은 좀 나와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색깔이랑 되게 가죽 느낌도 되게 이뻐요. 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부분이 여기다 무슨 이렇게 좀 살짝 신전같이 여러가지 좀 이렇게 문양을 해놨네요. 근데 XM 하면은 고성능이기 때문에 네. M시리즈는 또 카본이 기본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카본이 좀 많이 안 들어간 모습을 보여요. 맞아요. 엄청 없어요. 근데 터치감은 어땠어요? 터치감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 버벅이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바로바로 네. 바로 반응해줘서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 밑에 하단부 이제 브릿지 부분이랑 요 밑에 네. 센터 페시아 부분이 너무 이것도 구형하고 똑같아서 전혀 좀 감흥이 나질 않아요. 공조기 버튼도 위에 있습니다. 아 공조기도 위에 있어요? 네. 그럼 다 터치로 들어가서 해야 돼요? 다 터치로 해야 돼요. 야, 저 요 기어봉 있죠? 네. 요 크리스탈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크리스탈이요? 네, 크리스탈로 된 거 있잖아요. 네. 요즘 BMW 나오는. 근데 얘는 지금 M이다 보니까 또 이런 모양으로 넣어놨는데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야, 이거 이 시트 문양이 좀 굉장히 좀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좀 스포츠 시트로. 네. IX50에서 보던 그런 시트 느낌이거든요. 네. 실제로 앉아봤을 때 편했나요? 불편한 느낌 못 봐서 M 시트들이 좀 네. 불편하기 나름인데 네. 생각보다 편했어요. 와 그리고 이 천장이 어디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 진짜. 이건 인스타용이죠. 이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턱 밑에서 누구나 이 차를 타도 한 감탄사를 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잘 만들어놨고요. 소프트 도어 클로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가다. 그렇죠. 이거 안 들어가 있어 우리나라 이거 먹어요 이거. 이게 또 본넷이 그렇게 화려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요 XM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8기통에 네. 레인지로버도 8기통 네. 얘도 8기통 네. 지바겐 8기통 네. 888이 얘만 하이브리드가 들어갔죠. 그럼 제로백 난리 나겠는데? 제로백이 4.3초 생각보다 또 안 나오네? 이게 3초 때 나올 줄 알았는데? 저도 3초 때 나올 줄 알았거든요. X6M이 3.7초니까 당연히 더 빠를 줄 알았는데 공차 줄량이 400km 재난 걸 커버를 못했더라고요. 얘 몇 킬로예요? 얘가 2700킬로. 아 너무 많이 나간다. 엄청 무거워. 얘가 마력대가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기본 엔진으로는 489마력이고 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기능에서 145킬로와트 네. 둘이 합쳐서 합산 653마력까지 나옵니다. 653마력 되면 기본 3초대는 진짜 찍어줄 줄 알았는데 무조건 찍어요. 너무 무겁나 보네. 대신 레드라벨 차량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레드라벨은 네. 지금 현재 기존의 요 XM5의 윗단계 더 고성능인가요? 그쵸.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저 골드 테두리가 네. 다 레드로 바뀌고 아 레드로 바뀌고 네, 이제 한 단계 더 밑등급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합산 마력으로만 따졌을 때 네, 80마력 네. 정도 더 높은 738마력 정도 700마력대? 네. 아 네 토크는 몇 토크 될 것 같아요? 제로백은 그럼 몇 초 나오나요? 제로백은 그렇죠? 3초 때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건 언제 출시 예정이에요? 이거는 1년 정도 더 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에 부분 보면은 저 육각 저 라이트 있는 부분이 진짜 되짚고 네. 저쪽에도 또 DRL이 나온 거예요? 네 똑같이 나와요. 아. i7하고 7시리즈하고 네. 동일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휠하우스 부분이 차체 색깔이랑 좀 다른 네. 이제 블랙으로 되어 있네요. 네. 요 같은 경우 좀 바꿀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못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플래그십 SUV들 보면은 네. 차체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하이브리드 충전구 네. 왼쪽이고 뭐 오른쪽에 이제 기름 넣는 곳. 네, 오른쪽 뒤편에 있어요. 오른쪽 뒤편에 또 기름 넣는 곳. 네. 아 대각 이거 좀 외우고 다녀야겠네. 네. 그 손잡이 부분은 이제 오토 플러시 도어가는 아니에요. 네. 다 튀어나와 있는 도어고. 자 이제 드디어 뒷좌석 문을 열자마자 바로 스피커가 보이네요. 네 지금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20개가 네. 들어가는데 바워스 앤 윌킨스라는 브랜드 거가 들어간다고 해요. 최상위 중에서도 최상위 아닐까. 야 한강을 달리면서 이 차의 천장과 앰비언트 라이트를 즐기면서 이 음질을 들으면 끝나겠네. 그리고 이제 밑에 뒤에 부분 같은 경우 공조기랑 이런 부분은 뭐 특별할 게 없어 보이고요. 이쪽에도 이제 포존 에어컨 앞에랑 해서 이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뒷좌석에도 그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리클라이닝 시트는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이제 얘는 달리기 위한 차니까 네. 또 그런 거는 빠졌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 뒷좌석 느낌은 어때요? 시트? 시트도 뭐 이렇게 불편하다 그건 아닌데 편하다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트렁크 부분에서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알고 가면 좋을 게 네. 이제 보통 저 정도 SUV급이 되면 네. 트렁크가 3열에서 2열을 넘길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버튼들이 없더라고요. 아 다 수동이에요? 네 그냥 2열에서만 접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일램프에 이제 웰컴 라이트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반짝 싹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쵸. 아 멋있게 들어오네요. 이게 어두운 밤에 보면 진짜 멋있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좀 BMW 요 이제 XM을 네. 좀 봤는데 예상 가격이
2억 2천에서 3천인데 네. 국내에 들어가도 비슷하지 않을까. 딱 레인지로버랑 붙는 가격이네요. 네. 같은 8기통 BMW 엔진에. 그쵸. 네. 지바겐하고 붙기엔 지바겐이 또 너무 많이 가격이 올랐어요. 맞아요. 2억 4, 5천, 2억 9천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바겐을 보시던 분들은 이 XM도 한 번쯤은 같이 비교해보지 않을까. 네. 그거 아니면 GLS 보시던 분들. 아 GLS? 네. 마이바흐 같은 거? 그럼요. 자 밖에 나왔는데 네. 이거는 갑자기 저도 궁금해서 이거 지바겐 아닌가요? 지바겐 맞습니다. 오 지바겐? 네. 지금 지바겐하고 크게 다를 게 없네요. 외관 모습은? 페이스리프트 버전인가요? 페이스리프트. 뭐가 바뀐 거예요? 일단은 이제 앞범퍼랑 뒷범퍼 그리고 위에 쪽이 살짝씩 바뀌는데 아는 사람만 아는? 아는 사람만 아는. 네 전혀. 아 이 안에 실내 사진이랑 이런 것도 찍었어요? 실내 사진 있는데 네. 공개하면 잡혀갈까봐. 아 아직 이거 공개하면 안 되니까? 네. 아무한테도 공개되지 않은 거라? 궁금하시다면 네. 제 채널에 와서 다음에 꼭 봐주시는 걸로. 이 양반이 약을 파는 갑자기. 그리고 전 승차감을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라이벌 차들은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네. GLS라든지 네. 레인지로버는 굉장히 편한 승차감인데 요 XM은 어떤 느낌을 줄지 그리고 BMW를 2억을 태워 이런 또 이동시가 될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네. 빨리 다시 독일에 가서 다음에 독일에 SL 타러 다시 가신다 그랬죠? 무조건 타러 가야죠. 네. 그 간 김에 그때 지바겐 위장만 벗겨진 거 좀 찍어. 아 제가 꼭 벗겨가지고 네.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화제의 차 XM 캬, 출시 역시나 멋있네요. 이상 제 벌이었습니다. 아, 끝이었습니다.